안녕하세요. 산책하며 듣기 좋은 호호책방의 책방지기 조인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봄날에 산책을 좋아하는 책방지기 윤재호입니다. 두 분은 산책을 좋아하시나요? 두 분은 산책을 좋아하시네. 저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책 읽기보다 사실 소파에 누워서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가장 보기 좋은 영상은 바로 뭘까요? 호호책방 아닐까요? 다들 호호책방 보면서 재미난 5월 보내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굉장히 싱그러운 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먼저 이 책에 대한 인상을 좀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 책을 읽고 아, 이거야말로 사계절 문학상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몇 주 전에 사계절 문학상이 몇 번째 수상인지 몰라서 제가 사장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해드렸지만 그 특색 있는 것이 수상작의 숫자는 20개가 아닙니다. 재훈님 몇 개일까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이걸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걸로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자마자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막 리뷰를 썼어요. 너무 좋다. 이 책 읽고 너무 좋았다. 그랬더니 정말 제가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너무 막 달리면서 나도 이 책이 그해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던 책이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 책의 매력에 좀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뭘 또 대본에 없는 말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직 5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 읽은 나의 최애 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영희님이 저를 자꾸 놀리려고 하니까 저는 이대님만 보면서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두 분도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내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아니 저도 그 재훈님이 블로그에 남기신 글을 보고 그 밑에 댓글을 제가 첫 번째로 달았을걸요? 아닌가? 아니 어쨌든 달면서 너무 좋았어서 저도 막 그 공감의 표시를 했었는데, 저도 정말 올해 읽었던 청소년 소설들 중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서 제가 이 작품의 줄거리를 오랜만에 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장편이라서 사실 줄거리 말씀드리기 살짝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줄거리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주인공인 수지는 이제 나인 수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하숙집을 운영하시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아이템이 뭘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궁금하다는 표정이죠. 이 산책을 듣는 시간이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을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궁금하시면 궁금합니다. 당장 책을 구입하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보면 이 제목도 너무 시적이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언뜻 어떤 내용이 있지 좀 추측이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읽어드리면, 고래의 귀지, 유성우, 코스모스, 사운드트랙, 비밀의 땅, 침묵을 듣는 시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본문을 읽으면 이 제목이랑 이 내용이 너무 잘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용을 읽고 제목을 다시 보면 또 딱 맞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끝까지 읽지 않아도 사실은 펼치자마자 첫 문장부터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이 책 뭐지 장난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몰입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문단 오늘 독자님들께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로움이 뭔지 잘 모른다.
대체로 늘 그랬으니까. 나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늘 그래왔으니까. 내 모어는 수화다. 아기 때부터 엄마와 수화로 대화를 나눴고 수화로 세상을 배웠다. 입술의 모양과 손짓과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름답다. 뜨개질 하듯이 손으로 말을 엮는 게 좋고 서로의 눈과 입술을 보며 집중하는 게 좋다. 아, 저는 이 수화를 이 뜨개질 하듯이 손으로 엮은 언어라고 이 표현하는 거에서 아, 작가님의 감수성이 정말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따라 저를 보면 계속 이렇게 웃고 계신데 지금 뭐가 못마땅해서 이렇게 웃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영애님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내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영애님은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님 혹시 소설의 3요소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무엇이죠? 인물사건 배경이요. 아, 또 본인이 재미있으려고 또 제 질문을 이용하네요. 네. 여러분,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갑자기 지금 제가 본인도 까먹은 거 있어요. 까먹은 거 있어요. 본인도 까먹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말려들 뻔했는데. 네. 주적.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주제 구성 문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정말 이 3박자가 딱 떨어지는 소설이다. 너무 좋았다. 그래서 독자님들 정말 강력하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훈님이 지금 주제 구성 문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3박자가 딱 떨어진다라는 점에서 전 주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산책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이 시각장애를 가진 한민과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수지랑 같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산책을 실제로 같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산책을 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도 다녔던 길을 이 한민이나 수지랑 같이 가고 나면은 익숙했던 것들을 굉장히 새롭게 보는 경험들을 하면서 되게 낯설고 새로운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낯설고 새로움을 느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같이 걷고 있던 한민을 그리고 같이 걷고 있던 수지의 그 다름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했던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낯설게 경험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물론 한민과 수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개별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떤 다름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편견을 갖거나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자체를 좀 받아들이고 존중을 하게 되면 늘 익숙하던 공간이나 익숙하던 경험들도 새롭게 경이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재훈님의 소설의 3요소가 무엇이냐 질문에 대해 제가 인물사건 배경이라고 대답한 것을 듣고 왜 그게 틀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국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이야기의 3요소였습니다. 아니, 재훈쌤 말이 맞고요. 아니에요. 소설의 3요소는 재훈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얘기한 건 이야기의 3요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저는 그 구성에 초점을 좀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이 그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좋은 작품이에요. 읽다 보면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바뀐다라는 느낌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이야기 초점이 장애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 뒷부분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이내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여주셨는데 이내님 어떤 지점에서 좀 생경함을 느끼셨어요?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수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도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고 고모도 떠나게 되면서 얘가 홀로 남겨지는 상황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 그걸 처음에 읽었을 때 어?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내님 어쩜 제가 준비한 걸 저에게 찰떡콩떡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제 마음의 친구 같아요. 분발하겠습니다.
그 이부 같은 경우에는 수지의 가족들의 갑자기 달라진 반응들이 나와요. 이전까지는 수지를 돌보는 공동체의 느낌이었다면 갑자기 모두 떠나가 버리거든요. 엄마는 정말 어디로 간다라는 말도 없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가출을 하고 할머니는 돌아가시는데 그 수지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요. 정말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내 재산을 저승 노잣돈으로 쓸 테니까 땅 문서를 내 입에 넣어줘라고 얘기하고 그 상태로 매장됩니다. 그런 식의 상황 설정들을 보고 이게 뭐지? 갑자기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작품을 읽어보니 이게 결국에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엄마와 할머니가 그 수지를 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엄마가 되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다시 읽어보면 엄마가 수지에게 해주는 일들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수지가 슬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둘만 사용하는 수화에 슬픔이란 용어를 담지 않습니다. 수지는 슬퍼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어머니는 수지를 위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게 좀 극단의 끝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할머니는 반대쪽 끝에 서 계세요. 할머니의 대사 중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을 주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할머니는 철저히 그 뜻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수지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이내님이 말씀하신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그 극단에 서 있는 그리고 동시에 사라져버린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일방적으로 탓할 수는 없지만 둘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었지만 수지는 그 와중에서 갑자기 혼자만 남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간쯤에 위치한 질척거리지도 않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돌봄의 행태가 한민과 만든 새로운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구성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 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대사가 더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 소설이 상당히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인상 깊거나 마음에 남으셨던 분이 누군지 재원님은 일단 무서우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메인 인물들보다 이 수지가 나중에 홀로 남겨지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카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한테 이제 가서 맨 처음에 이제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이거저거 하려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수지가 항상 헤드폰을 쓰고 다녀요. 청각장애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가리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 손님들 중에서 수지만 딱 남게 되니까 수지가 헤드폰을 쓰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페 전체 배경음악을 꺼주고 조용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 음악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직원을 구하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카페는 손님이 직원을 구할 정도로 잘 되지 않아서 직원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딱 거절을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막상 실제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이 사장님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심한 듯 배려해주고 이렇게 적당히 신경을 쓰면서 또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뭐 섣부른 연민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날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카페 사장님이 저는 되게 마음에 남았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가 주인공인 수지와 한민의 캐릭터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그 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너무 하나같이 다 매력 있고 개성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저도 주인공 빼고도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할머니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 아까 영희님 소개에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할머니가 진짜 특이하고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그 묘비명을 1번부터 12번까지 써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이 멎은 시각의 번호를 묘비명으로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7시에 숨이 멎게 되어서 이제 묘비명이 7번. 7번이 뭐냐면 사랑은 늘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 결국엔 땅으로 라는 것이 할머니의 이제 묘비명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묘비명이 1번부터 12번까지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아서 아 나는 만약에 나의 묘비명으로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저는 10
12번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12번이었죠? 12번이 그렇죠. 12번이. 역시 친절한 이매님은 12번이 뭔지 물어봐 주시는군요. 영희님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하려고 그래요. 네, 12번은 뭐냐? 12번의 묘미병을 나는 아름다웠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름다웠다. 나는 화려했다.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존재는 마르첼로였습니다. 동물 친구는 언제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동물은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저를 공격하겠지만 저는 동물을 사랑처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첼로를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마르첼로의 모습만 봐도 진짜 든든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소설의 내용이 확 풍성해지고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도 저의 캐릭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이느님은 되게 주제랑 관련 있는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되게 서로 돋보이고 싶어서 웃긴 걸 찾으려고 매진을 한다는 생각이. 그럼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한민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그렇구나 라는 말을 한민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야기가 있냐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인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 영희님이 대본에 쓰는 재훈님 저를 한번 놀려주세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영희님이 이제 그런 멘트를 쓰면 별로 놀려주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웃겨야 하기 때문이죠. 나는 아름다웠다. 나는 화려했다. 그러면 영희님은 어떠신가요? 저에게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저의 변태로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건 저의 이상한 취향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한 희생정신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네님 항상 주제로 우리의 초점을 돌려주시는 이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너도 그렇구나라는 맥락과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덕분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덕분에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분에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내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누군가한테 우리가 항상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같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덕분에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전할 때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그 말이 되게 저는 좋았고요. 지금 저희 여기 지금 사실 저희 주말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 세팅해주시고 카메라 촬영해주시는 저희 사계절 선생님들 그리고 그쵸 우리 항상 살을 날려주는 재훈님 그리고 저희 든든한 영희님까지 그리고 저희 콘텐츠를 함께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호우책방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네님 덕분에 저희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런 것 같습니다. 재훈님 이런 눈빛 되게 오랜만인데요. 이렇게 따뜻한 눈빛 되게 오랜만인데요. 살짝 제가 얹어서 저도 좀 같이 묻어가 볼게요. 영희님은 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 참 눈치 있다 인데요. 지금 저희가 촬영을 시작한 지 25분이 되었으므로 저희 영상도 20분 내에 그쵸, 제작되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또 편집자님의 타는 속이 저는 또 벌써 느껴지므로 제 이야기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눈치 있으시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희님의 눈치 있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이제 혹시라도 장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보셨든 아니면 이 책을 보고 장애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든 이 책을 보고 나서 함께 읽을 책을 좀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사실 저의 인생책인데 저 진짜 인생책이에요.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물론 장애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다른 글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저 사이보그가 되다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미 너무 좋아서 나는 읽었다 아니면은 나는 이 책보다 조금 더 독서력이 있는 책을 원한다 하시면은 여기 조금 더 독서력이 있는 혹은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휴먼이라는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과 사이보그가 되다 그리고 저희 산책을 듣는 시간 좀 들어주시겠어요?
손이 두 개라서 네 이렇게 세 권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독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공교롭게도 세 권의 책이 모두 사계절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진짜 좋아요. 정말 제가 너무 이거 사장님 의식한 발언 아닙니까? 사장님 제가 소개했고요. 전 들었습니다. 날씨도 좋은 계절에 즐거운 책 많이 읽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